제가 태어나기 전인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라멘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수직으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 가로로 볼을 얹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요. 기둥과 볼을 통해 천장의 하중이 분산되어 집의 무거운 무게를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신도시들을 마구 건설했어요. 라멘 구조의 건축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건물 수요와의 속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먼저 기둥과 볼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벽을 만드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재료 기술의 발달은 이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더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었고 콘크리트로 만든 벽이 기둥과 볼을 대체했어요. 벽이 그대로 기둥이 되고 천장이 그대로 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벽식 구조라고 합니다. 많은 아파트를 빠르게 지어야 했던 시절,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비용이 절감되고 건축 속도가 빠른 벽식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어진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벽식 구조엔 우리가 간과했던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한 유명 BJ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방송과 신문에서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윗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죽 터뜨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윗집에서는 거금을 들여 방음 공사를 했는데도 너무 예민하게 굴며 간섭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랫집이 새로 이사를 오며 3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 잠을 못 잤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된 사례 외에도 사실 더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3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1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경남 사천시의 한 원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결국 칼로 찔러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2016년에서 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층간소음 문제엔 개인의 민감도가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보단 여성, 20대보단 50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더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실제로 괴롭지 않은데 괴로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일으키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면장애, 피로, 두통, 우울증, 불안, 관절 통증, 심지어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어쩌면 나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 윗집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문제일까요? 건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층간소음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눈치채셨을 테지만 라멘 구조의 건축 방식에서 벽식 구조의 건축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생겨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우리는 층간소음이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TV나 대화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사실 창문이나 문을 닫으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전달소음입니다. 발걸음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벽과 바닥을 타고 그대로 전달되죠. 특히 무겁고 부드러운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은 낮은 주파수와 긴 지속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더 큰 불쾌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윗집에서 쿵쿵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나시죠? 의자 끄는 소리나 딱딱한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경량 충격음은 그래도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참을만 한데 말이죠. 층간소음 민원을 분석한 환경부 통계를 보면 80% 이상이 구조전달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중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69.2%로 가장 높습니다. 라멘 구조의 건물에서는 바닥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전달됩니다. 보와 기둥은 이것을 이웃으로 전달하죠. 보와 기둥이 바닥과 접촉한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벽식 구조에서는 바닥 콘크리트의 진동이 연결된 전체 벽을 통해 이웃으로 전달됩니다. 벽식 구조에서는 윗집 바닥이 나의 천장이고 옆집 벽이 우리 집 벽이 되는 것이니까요. 구조 전달 소음은 마치 서라운드 시스템처럼 우리 집에 울리게 됩니다. 그럼 층간 소음을 막는 방법은 어려운 것일까요? 아파트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웃과 싸우고 다투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와 기업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건설사는 아파트 완공 후에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DLENC의 바닥 충격음 저감 기술 D-Silent Flow가 이번에 경량과 중량 충격음 모든 부분에서 현장 성능 1등급 기준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DLENC의 전문가로부터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인지, 층간소음을 어떤 기술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DLENC 미래기술센터에서 층간소음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홍선신 차장입니다. 층간소음을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면 소리가 분산되잖아요. 콘크리트 두께를 조금 높이면 되지 않나요? 물론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면 소음 전달이 확실히 감소합니다. 콘크리트 두께를 30mm 높이면은 중량 충격음이 1.5dB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없앤다는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바닥 충격음, 바닥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바닥 구조체의 충격으로 발생해서 충격 진동이 아랫집으로 전달되면서 공기 전달 소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저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콘크리트 두께를 30mm 높이면은 그만큼 더 많은 콘크리트가 필요해지겠죠. 7층마다 한 개 층을 더 깔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자원과 비용의 관점에서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먼저 아파트 바닥의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일반적인 아파트 바닥은 제일 밑에 구조체인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고 그 위에 완충재, 경량 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바닥 마감재 순으로 총 5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완충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빠지는 바닥 구조도 있습니다. 슬래브 위에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완충재를 설치하고 온돌 바닥을 구성하기 위해 마감 모르타르를 탓을 하는 이러한 바닥 구조를 보통 뜬 바닥 구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닥 콘크리트라고 말했던 거는 콘크리트 슬래브였군요. 네, 맞습니다. 2000년 이전 건설된 아파트들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120mm 정도였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더 취약할 거예요. 슬래브 두께가 이후로 150mm, 180mm, 210mm로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래도 층간소음 분쟁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슬래브 두께만 늘린다고 층간소음을 없앨 수는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슬래브 두께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옛날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적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비해 아파트의 외벽 구성, 창호 기술의 발달로 외부 소음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들, 즉 층간소음이나 배수, 기타 환풍기 소음 등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기술은 슬래브 위에 4개 층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슬래브 상구에서 구성되는 모든 층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시공사들은 완충재의 성능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죠. 또 우리가 집에서 걷는 바닥 마감재 부분인데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서 까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도 층간소음 저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난방 배관이 포함된 마감 모르타르를 보통 마감재 설치 전에 구성하게 됩니다. 마감재까지 완전 시공하고 난 뒤에는 바닥 구조 전체를 손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아랫집의 천장을 다루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장 반자 내부에 흡음재를 넣거나
천장제의 차음 성능을 강화시키는 등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LNC가 예전부터 디사일런트 플로어 기술이라고 층간소음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국내 최초의 현장인정 2등급을 획득하고 이번엔 현장인정 1등급을 달성했다고 들었어요. 현장인정 2등급, 1등급 이런 게 대체 무슨 말이죠? 바다 충격음 차단 성능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뉩니다. 보통 중량 충격음이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저주파 수대역의 소음이 사람을 되게 불쾌하게 만들거든요. 문제가 되는 게 이 중량 충격음입니다. 제어하기도 어렵고요. 우리나라 층간소음 법규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를 받은 값이 37dB 이하가 1급입니다. 그리고 4dB씩 차이를 두어 급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2급은 41dB 이하가 되고 법적 성능 기준인 4급은 49dB 이하입니다. 위층에서 같은 충격을 줄 때 아래층에서 가장 작게 소음이 측정되는 게 성능이 좋은 거니까요. 법적으로 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구조를 평가할 때 현장 또는 표준 시험실에서 인정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표준 시험실에서 인정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실과 실제 현장은 평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LENC는 현장에서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해 21년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바닥구조 인정평가를 진행하였고 당시 국내 최초 현장인정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2급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중량 1급 바닥구조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번에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은 바닥구조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가요? 아파트는 주거 특성상 층고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바닥 두께, 천장고 때문에 바닥 구조를 마냥 두껍게 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한된 바닥 구조의 높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21년 개발한 디사일런트 플로어는 기존 일반적인 바닥 구조의 레이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슬래브 위에 완충재를 바로 설치하지 않고 슬래브 두께를 보강하기 위해 먼저 고밀도의 모르타르를 탓을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평가받은 최초의 중량 2등급 바닥구조였습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은 매년 계속 진행해왔고요. 그리고 24년 올해 여름에 현장에서 중량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미 개발한 21년 디사일런트 플로어 기반에 많은 고민을 통해 여러 요소 기술들을 집약해 접목시켰는데요. 충격이 발생하는 마감층에 완충 성능을 부여하고 슬래브를 부강하기 위해 고밀도의 기초 모르타르와 마감 모르타르를 적용하고 충격력 감쇄 최적화를 위해 각 모르타르의 두께도 결정했습니다. 또 충격 발생 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완충층에 흡음재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 패드를 인입해서 바닥구조 레이어별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요소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럼 이제 DLENC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죠? 더 이상 층간소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21년 뒤 사일런트 플로어를 상용하여 바닥구조에 적용해 시공 중입니다. 현장 성능 인정평가를 통해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1, 2, 3급을 보유한 유일한 건설사인데요. 사업지와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이에 맞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인정평가받은 중량 2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에 대규모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시험실이 아닌 현장 성능 인정평가에서 중량 2급 바닥구조를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죠. 이번에 개발한 디사일런트 플로어도 연구개발 당시 바로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내부 유관 팀들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층간소음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는 있겠네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DLNC는 2003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연구를 실험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쉬운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열심히 연구한 만큼 층간소음 저감 최고 등급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저희는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닥구조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의 인식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모든 기술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BLENC만의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엄청 넓었어요. 이웃집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20m, 멀면 100m도 넘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가서 눈치를 보면 아, 밤에 싸우셨구나 알 수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넓어도 저희 동네 사람들이 어디 사는 누구고 이름이 무엇인지 서로서로 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데 시골 동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 삽니다. 이웃과의 거리가 50cm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가끔 마주치며 얼굴만 볼 뿐 어디 사는 누구고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멀어졌어요. 간혹 들려오는 소리에 소식을 간간히 전해받을 뿐입니다. 오늘은 빨래를 늦게 하시네. 친척이 놀러 왔나? 왜 싸우시지? 앞으로 기술의 발달로 층간소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이웃 사이는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겠죠. 편안한 심이 보장되는 집은 너무도 기대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아쉽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이웃 간의 소통을 즐기며 층간소음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DLENC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